안녕하세요.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기네스 머시룸 와퍼 세트와 너겟 4조각과 롱치킨 버거와 코카콜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개인적으로 이 검은색 빵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군. 네, 이런 모양이 돼 있습니다. 베이컨이 들어갔나 보군요. 베이컨과 토마토 같은 게 들어있군요. 버섯 같은 게 뭐냐? 버섯 같은 게 씹히는데? 아, 버섯 맞군요. 머쉬룸이 버섯이었구만. 이게 버섯인가? 달달하니 달달한 맛으로 그래도 어김없이 토마토는 좀 콜라를 먹으려고. 아, 못 먹어요. 한110 찍지 않았을까요?
아, 머리요? 10만 원 주시면서 머리 좀 자르자 그랬습니다. 그래서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. 음악이 아, 예, 아, 제 머리가 삼각김밥 같군요. 하하. 하하. 감자튀김을 맥너겟으로 바꿨습니다. 400원 더 줬습니다. 다음 심플하네. 빵의 양배추라고 해야 되나? 그 다음에 요거 하나, 양상추 요거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빵 하나. 아주 심플한 롱치킨 버거로군요. 길어가지고 먹기는 편하겠다. 아, 네네.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나요? 세월이 참 빨리 가는군요.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? 확실히 단점이 있네. 아까 거는 약간 토마토 이런 게 있어서 뭐막 넘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이거 퍽퍽한 느낌이 확실히 드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까 거는 물기 같은 게 있어서 퍽퍽하면서 뭐 넘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이거 막힌다. 막둘중 하나야. 첫 번째 이게 너무 달아서 이게 너무 달아서 요게 안 달구나. 그래. 그래도 뭐 맛이 없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때문에 이거의 맛이 죽었어.
아, 삭발을요.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햄버거 빡세네. 와. 옛날에는 그래도 한 세네, 세 개는 먹었던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저 요새 가소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가소비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 요새 한 끼를 먹으면 15,000원, 20,000원짜리를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은데. 이거 너무 다양한 메뉴 하려다가 난리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, 근데? 이 메뉴 할라 저 메뉴 할라 이거 난리 나겠는데. 아니, 원래는 전 똑같은 데서 되게 자주 먹는 편인데. 한 번에 시켜요. 보통 이틀에 하루에 한 10,000원, 15,000원이 거의, 만원 정도가 기본이지, 사실. 10,000원? 15,000원? 근데 요새 먹는 거 15,000원, 20,000원을 쓰는데. 이게 맞는 것인가? 그런 생각이 드는 거네. 하루에요. 한두 개 정도 먹지. 아, 밥 먹는 거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지요, 사실. 배고플 때 이것이 바로 죽지 못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
아, 요리 방송이? 아, 요리 방송이 더 빡세지. 오늘의 햄버거 막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